머니의 피플, 하늘의 진리를 땅에 복사하라 그러는데, 대우주의 모든 기운을 어디에 다 담고 있느냐면 땅이 가지고 있어요. 하늘의 진리를 땅에 복사하라. 그래서 산왕이라고 하잖아요. 이 땅의 왕이 바로 산왕이자 깊이 있게 들어가면 비로자나 부처님이랍니다. 토일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뭘까? 땅이 조화의 땅이잖아. 씨를 심으면 어떻게 되죠? 싹이 올라와 나라. 그래서 토일 부처님이 하시는 소리는 나라, 나라, 나라야. 그래서 싹이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돋아나는데 그 나라도 되지만 빛의 나라예요. 토요일날 파티를 우리가 보면 많이 하잖아요. 이 토요일 부처님은 토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의 오수랍니다. 그래서 토요일날은 무엇을 갖다 붙여도 돼. 이 토요일날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말이 씨가 된다 그러잖아. 토요일날 특히 하는 말은 땅에 바로바로 씨가 심어집니다. 그래서 심어지면서 하는 말, 나라 싹이 나야지. 뭐라도 씨앗이 있어야, 원인이 있어야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토요일, 더군다나 토요일은 우리가 진술충리라 그래서 창고라 그래, 창고. 저도 사주에 지장간에는 토가 있지만 토가 없는 사주여서 맨날 바쁜 거야. 맨날 만들어대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부처님들까지, 우주의 부처님들까지 제가 다 초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내는, 만들면서 창고가 어디다? 세상 자체가 창고인 스님이 그냥 그 모두를 세상을 향해서 그냥 던지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창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토 기운이 있을 때 우리가 이쪽에서 저쪽을 갈 때 검문소 역할을 하거든.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또 토거든요. 그래서 토의 기운이 있을 때 사람이 후덕하고 진중하고 멋있죠. 그러니까 토의 기운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토요일 부처님이 굉장히 힘이 돼주실 거예요. 묘한 땅의 나라 토요일 말이 씨앗입니다. 토요일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다? 나라. 말하는 대로 다 성취하였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나라라는 말을 노아라라고 해석해도 됩니까? 노아라도 해석해도 되겠네요. 왜냐하면 씨앗이 내 손에서 떨어져야죠. 그죠? 놔야 돼요. 이 불교는 놓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놓느냐지. 그 놓을 줄을 몰라서 지금 기도는 많이 하는데 그 기도조차 부처도 놓으라 그러는데 놓지를 못해. 제가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 오늘은 법화경 몇 번, 금강경 몇 번, 천수경 몇 번, 스님들마다 숙제를 다 주시니까 즐거움으로 해야 되는데 너무 숙제처럼. 그리고 혹시나 그걸 빠뜨리면 너무 불안해하는 거야. 오히려 기도를 너무 놓지를 못해가지고 놓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 놔야 돼, 놔. 근데 어디에 놓느냐 말이지. 여러분들 자식이나 뭐나 다 어디에다 놓는다? 부처님한테 놓으세요. 부처님한테 핑계를 그냥 다 갖다 맡기려는 게 아니라 부처 자리는 뭐야? 빛의 자리거든. 빛의 땅이란 말이야. 빛의 허공에 여시삼 어느 국토에 내가 놓느냐가 중요하잖아. 돈을 벌어도 어디다 갖다 내. 전에다 부처님한테 놓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에 이 그 모든 것을 놓는 공부, 어디에다 씨를 뿌리느냐. 토요일 부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해피풀.